부산시 광역의원을 뽑는 부산진구 제1선거구에서는 여야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랜 경험의 새누리당 김수용 후보와 30대 젊은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호 후보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부전 1동과 연지동, 초읍동, 양정 1, 2동 지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재선거 부산진구 제1선거구에는 새누리당 김수용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5대 부산광역시의원을 지낸 기호 1번 새누리당 김수용 후보는 당내 치열한 경선을 통과하고 후보가 된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명문 학군 조성, 지역민을 위한 생활 정치 구현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현안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이 많은 우리 지역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부산 시민과 우리 지역민을 위해 안전한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책비서관을 지낸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상호 후보는 여당 시의원 40명, 야당 시의원 제로인 새누리당 일당 독식의 부산시정의 혁신이 시급하다며 30대 젊은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사람이 먼저인 부산과 부산 진구를 만들겠다는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산시정의 문제, 개선점 누가 찾겠습니까? 야당 지역구 첫 시운으로 이상호를 뽑아주신다면 부산시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부산과 부산진구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하고 참신한 후보, 신의와 의리를 지켜온 후보, 이상호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12.8 재선거의 선거운동일은 27일 자정까지며 사전투표는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헬로TV 뉴스 신병균입니다.